내년부터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 636곳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면서 이들 회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 기준일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인 4월 초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 바뀌는 배당액 절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제까지 결산 배당의 경우 사실상 모든 회사가 배당 기준일을 매년 마지막 거래일로 동일하게 설정해 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전망입니다. 배당 기준일 2주 전에 배당 기준일을 공고하거나 아예 정관에 특정 날짜를 명시해 두는 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